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환상 탈출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숙 작가는 1982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바람 속의 얼굴들, 마음이 하는 일, 그리고 장편소설 먼 길 위의 약속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환상 탈출은 단편소설의 긴박감이 주는 긴장감 있는 스토리 전개에 흥미로운 소재가 더해져서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다음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대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즐겁게 감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환상 탈출 이해숙.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목소리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귀에 익은 목소리. 꽃님아, 눈 떠. 아까처럼 눈을 뜰한께. 좀 전에 넌 눈을 떴었잖아. 너 듣고 있지?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지? 내 막내 오빠 김진구자녀. 넌 내 동생 김꽃님이구. 지난 2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었는지.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했지만, 널 찾아 헤매는 날 미쳤다고 했지만, 난 내가 틀림없이 살아있을 줄 알았단께. 결국 난 이렇게 널 찾아내고야 말았지. 넌 많이 다쳤었지만 이젠 괜찮아. 엉망으로 망가졌던 얼굴도 다시 전처럼 말짱해졌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눈을 떠, 응? 꽃님아. 우린 모두 널 사랑해. 사랑하는 막내, 하나뿐인 내 동생아.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보더라고. 그 목소리의 간절함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눈을 뜨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무언가가 보였다. 내 눈앞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두 눈이 크게 떠지고, 무언가를 말하느라 쉴 새 없이 여다치던 입술이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열리며 외마디 부르짖음이 터졌다. 오, 또 눈을 떴어. 꽃님아, 내가 보이니? 오빠 얼굴이 보여? 나는 대꾸를 하려고 했다.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기 힘든 입을 억지로 놀려 목소리를 밀어냈다. 오, 오빠. 기실 내가 하려던 말은 당신이 내 오빠인가요? 였을 것이다. 그러나 굳어버린 입술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 외마디 소리뿐이었다. 스스로를 나의 오빠라고 말한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일그러지더니 와락 소리치며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래, 내가 네 오빠여. 꽃님아, 네가 날 알아보았다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우리 꽃님이가 돌아왔단께요. 이제 지하에서라도 부디 편히 눈을 감으세요.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끌어안은 채 마구 뺨을 부벼대는 남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 나이가 들었음직한 여자 목소리였다. 빨리 의사선생님부터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흥분하시면 환자한테도 안 좋을 텐디. 남자가 후딱 내게서 몸을 떼고 물러났다.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꽃님아, 내가 얼른 가서 의사선생님 모시고 올게. 그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동생이 다시 정신을 놓지 않도록 옆에 와서 자꾸 말을 좀 걸어주세요. 제가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올 테니께요. 문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옆으로 다가왔다. 짧은 퍼머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중년 여인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이제 정신이 들어? 내가 그동안 아가씨 대소변 다 받아내고 욕창 생길 겸이 이리저리 돌려누이고 목욕까지 시켜준 사람인디 알아보겠어? 나는 눈썹과 입술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짙은 빛깔로 물들여진 여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게다가 나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까지 시켜주었다니 더욱이나 모를 소리였다. 그래서 물었다. 처음보다는 좀 수월하게 입이 움직였다.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여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쯧쯧 차고 나서 대꾸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쩌? 아가씨 오빠 말 들으니까 뺑소니 차에 치였다더만. 연고자를 찾는다고 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 오빠가 이 병원으로 찾아왔을 땐 온몸이 멍투성이에다 얼굴도 본 얼굴이 아니었대요. 코뼈까지 내려앉아서 집에서 아가씨 사진을 갖다가 의사한테 보여주고 이게 본 모습인께 이대로 고쳐달라고 했다더란께. 그럼 지금 제 얼굴은... 눈을 뜨기 직전에 들은 망가졌던 내 얼굴도 말짱해졌고 란 남자의 말이 얼핏 생각났다. 하지만 말짱해졌다는 데에도 정도가 있다. 그처럼 심하게 다쳤던 얼굴이라면 상처가 아물었다 해도 여기저기 짜집기한 괴물 같은 몰골일지도 모른다. 여자가 픽 웃었다. 똑 따먹게 예쁘니께 걱정도 말어. 누가 보면 탤런트라고 해도 고지들을 껴. 하이커나 그 막내 오빠란 사람이 지성이더만. 뇌수술에다 정형수술까지. 아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만들어내다시피 했으니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여기... 하마 한 석 달은 못 될란가? 내가 아가씨 간병인 노릇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뒤 그 전에 뇌수술하고 정형수술까지 마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했으니께. 수술은 둘 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디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내가 그동안 옆에서 꼬박 지키고 있었던 거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께 천만다행이구먼.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영영 정신을 못 차리고 식물인간이 돼버리면 아까워서 어쩌? 내가 젊다고요? 아이고, 제 나이도 모르는갑네. 나이 스물여덟이 젊지 않으면 쉰 고개를 넘은 나는 저승문턱이 내일 모르겠구먼. 나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을 입에 내었을 뿐인데 여자는 별 엉뚱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투였다. 스물아홉. 나는 속으로만 되뇌어 보았다. 그게 내 나이란다. 그리고 이름은... 아까 나의 오빠란 사람이 뭐라고 부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모습은? 하다가 나는 소스라쳤다. 놀랍게도 나는 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내 나이조차도. 대체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머릿속은 텅 비어있다. 마치 잘 익은 커다란 열매라서 누군가 그 속살을 말끔히 파먹어버린 것처럼. 아니면 목록이 다 지워진 컴퓨터 파일처럼. 지금 내 눈앞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병실 천장의 흰 빛은 어쩜 내 텅 빈 머릿속이 반사되어 보이는 건 아닐까? 갑작스런 공포감으로 입이 얼어붙은 나의 귀전에 병실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흰 가운을 입은 반백의 남자 의사가 내 위로 몸을 굽혔다. 그는 왼손에 든 차트에 힐끗 눈을 주었다가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김꽃님 씨,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사고 당시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주 조금씩 양옆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었다. 그럼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눈의 흰자위가 푸른빛이 돌도록 맑아서인지 검은 동자가 유난히 검고 커 보이는 의사의 두 눈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자 나는 그의 눈빛이 아무 기억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내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마치 영원히 깨지 않을 악몽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무서워졌다. 저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나는 두 손을 들어올려 얼굴을 감싸려고 했으나 생각뿐이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울음이 터졌지만 눈물은 없이 어허헝 하는 소리만 났다. 의사가 내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하세요. 뇌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일시적인 기억상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돌아왔으니 앞으로 차차 기억도 되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내 위에 굽혔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손에 든 차트에 무언가를 써넣었다. 옆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럼 제 동생이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렸단 말씀인가요? 그런 상태가 오래가는 건가요? 나의 오빠라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투리 섞인 어조의 그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처럼 귀에 익숙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에도 아까처럼 계속해서 무슨 말인가를 속삭여 주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의사의 음성이 대꾸했다. 그건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하면 내일이라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지만 오래가는 사람은 평생 그 상태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눈을 뜨자마자 날 알아보고 오빠라고 불렀는디. 그런 게 바로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의사가 내 옆을 떠났다. 곧 방문 여닫히는 소리가 나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의사를 따라갔던 발소리가 혼자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상기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띤 남자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다 잘 될 테니까 아무 걱정 말더라고. 넌 날 금세 알아보았잖냐? 내가 좀 전에 형님들 집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골 큰형님은 가을거지 때문에 금방 못 오시지만 목포 둘째 형님은 내일 당장 널 보러 오신댔어야. 시내 사는 셋째 형님은 오늘 저녁에 회사일 끝나면 바로 형수님하고 같이 오신댔고 형님들이랑 형수님들을 보면 너도 차차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요. 나는 아직도 속이 텅 빈 공처럼 느껴지는 머릿속에 형님들과 형수님들이라는 단어를 밀어넣고 굴려보았다. 그들은 나의 오빠와 그의 부인들일 터였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막내 오빠의 얼굴도 나는 전혀 본 기억이 없다. 하지만 그가 나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행여병자 취급을 받고 있을 게 틀림없다. 기억상실이란 정말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나는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큰오빠의 시골집은 아담한 1층 양옥이었다. 3년 전에 그 지방 농협에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할 때 시범 케이스로 뽑혀 용자금을 받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시골 인심이 좋아서인지 시멘트 블록 담장이 그 너머로 떡접시라도 넘나들기 좋게 야트막했고 철대문 두 짝은 생전 다치는 법이 없는 듯 여러 제쳐 있었다. 넓은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막내 오빠가 내게 말했다. 너 어렸을 때 저 나무 밑에서 목걸이 만든다고 감꽃 따서 실에 꿰고 놀던 생각 나냐? 나는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하늘 아래 앙상한 가지를 치켜들고 서 있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가지 끝에 까치가 파먹다 남긴 홍시 조각이 새파란 하늘에 주홍빛 점을 드문드문 찍어놓았다.
그 나무 밑에서 감꽃을 줍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풍경만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감나무가 있는 문간에서 마당을 지나 건너다 보이던 반달 모양의 누르스름한 지붕. 그렇다. 그건 초가 지붕이었다. 그리고 소가 있었다. 두엄 더미 옆의 측간. 널빤지 두 개가 걸쳐진 변소에 앉아 행여 누가 올까 조마조마하며 소변을 볼 때 그 옆 외양간에서 한숨 소리처럼 크게 들리던 소의 숨소리. 오빠, 지금도 소가 있어요? 엉겁결에 튀어나간 내 물음에 대문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던 큰 올케가 놀랍다는 듯이 소리쳤다. 고향에 온 게 옛날 생각이 나는갑네요. 아가씨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소를 두 마리나 먹이지 않았간디요? 지금은 농사도 다 기계로 진 게 팔고 없지만. 막내 오빠가 성급하게 재우쳤다. 그래, 너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봐라. 또 뭐가 생각나니? 집의 지붕이 초가 지붕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맞아. 집 새로 짓기 전까지 초가 지붕이었지. 말하는 사이에 마당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섰다. 훈훈하고 습한 기운이 확 끼쳤다. 넓은 거실에는 나이 지긋한 여인네들이 67명쯤 둘러앉아 전기 후라이팬에 생선전을 부치고 있었고 거실과 바로 통하는 부엌에서는 나물을 무치는지 고소하고 간간조롬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우리들이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섰고 부엌에 있던 사람들도 쫓아나왔다.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짧은 한숨과 탄식 끝에 누군가가 입을 떼었다. 시상에나, 전에 보던 모습 그대로요. 그 말에 장단이나 맞추듯 또 누군가가 말했다. 월촌댁이 살았으면 을매나. 말해 못해요. 암의 영혼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란가 모르제. 아이고 내 딸아, 어디 갔다 인제 왔냐 함시로. 아이고 생전에 못 잊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단께. 누군가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고 나서 소매 끝을 눈가로 가져갔다. 갑자기 등이 새우처럼 굽은 할머니 하나가 무릎걸음으로 밀치고 나와서 내 아랫도리를 후려치며 넋두리를 내놓았다. 아이고 이 망할 거사, 대체 어디 갔다 이제 돌아온 거요? 네 어메가 널 낳을 때 애 받아준 사람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시어메요. 그때가 한창 모내기 철이라서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모두 들에 나가고 어디 애기 받아줄 사람이나 있었어야지. 그래서 안진방이었던 우리 시어메가 널 받았던 것이지. 우리 시어메 생전에 너만 보면 아이고 우리 손녀딸 고명딸 해감시로 을매나 귀여워했는디. 이제 친어매처럼 따르던 내 얼굴도 몰라보는 바보 농판이 되어버렸냐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내 얼굴을 다시 본다마는 너가 오면은 다시 못 올 길을 가버렸으니 짠하고 불쌍해서 어쩐다냐. 죽어 저 세상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줄 알거나. 느닷없는 일격에 내 무릎이 꺾였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건 아니었다. 어머니는 딸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아 반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는데 그 딸은 이렇게 뒤늦게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게다가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일깨워줄 아무런 기억도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것이다. 마치 슬픈 영화를 볼 때처럼. 오늘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삿날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막내 오빠 식구들과 함께 시골 큰오빠 집으로 내려온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지 한 달 하고도 보름만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나는 굳어진 팔다리의 관절을 풀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몇 가지 치료를 받느라고 한 달쯤 더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그 동안에도 막내 오빠는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나를 돌봐주었다. 큰 오빠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둘째 오빠는 목포에서 배를 탔다. 셋째 오빠는 막내 오빠와 같은 K시에 살았지만 직장의 메인 몸이었고 셋째 올케는 대학 입시생 치다거리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시내 중심지 주택가에서 올케와 둘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막내 오빠가 그래도 비교적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장 귀여워했던 것도 막내 오빠라고 했는데 다른 오빠들에 비해 나와 나이 차이가 가장 적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했다. 적어봤자 10살이지만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막내 오빠까지 아들만 내리 사형제를 낳고 단산을 했다가 삼신할머니가 망령이 들었는지 10년 만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세상에 나온 늦둥이이자 고명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이름도 꽃님이라고 짓고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채 자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퍽 총명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고 일찌감치 K씨의 자리를 잡은 셋째 오빠 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대학교 때는 서울로 유학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내 서울살이는 시작되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서울에 눌러붙어 있었다고. 그것이 내 나이 27살까지의 내 이력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1995년 6월 29일까지의. 그리고 지금은 1997년 12월. 내 나이는 29이다. 2년 전의 그날 이후로 나의 행적이 어땠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가을 어느 날, K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내가 다른 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소지품도 지니지 않은 나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신문에 연고자를 찾는 광고를 내었으며 그 광고를 본 막내 오빠가 찾아와서 나를 자기 동생이라고 확인해 주었을 뿐인 것이다. 오빠는 내가 의식을 찾으면 그 사이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리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여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퇴원 후에도 나는 막내 오빠네 집에서 지냈다. 시골의 큰 오빠는 내게는 거의 아버지뻘이나 되게 나이가 많았고 둘째, 셋째 오빠도 막내 오빠만큼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막내 오빠 자신이 나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다. 막내 올케도 가게 일손이 하나 더는 셈 치는 것인지 군말없이 나를 받아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7년도 더 되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올해가 해수로 3년째라고 했다. 그것도 나의 실종에 충격을 받아서 지병이던 고혈압이 악화된 결과였다고. 돌아가신 그 해에 100일 탈상을 했지만 해수로는 오늘이 대상인 셈이어서 형편이 닿는 친척들 몇 분이 큰오빠가 사는 시골에 내려오셨고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왔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의 제사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고인의 막내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게 너무도 신기해서 내 얼굴을 보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았다. 나는 친척들이나 고향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걸 탓하거나 추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빠들이 미리 내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에 걸려있다고 알렸기 때문이었다. 내 울음소리에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덩달아 훌쩍거리면서 우리 어머니 생전의 일들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행여나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 한 끝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이야, 그때 너도 옆에 있었잖냐? 그때 내 나이가 10살은 더 되었을 터인디 아무 생각도 안 나야? 하고 묻는 어르신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지없이 그들을 실망시켰다. 그 대신에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 얘기해 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기억의 저장고에 담아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써 이 세상에 태어나 29회를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 같았다.
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한바탕의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은 또다시 제각기 할 일들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나물이며 탕이며 찜을 맡은 사람들은 부엌으로, 전감을 맡은 사람들은 거실의 전기 후라이팬 앞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떡살을 자전거에 싣고 방앗간으로 갔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제사 음식을 장만해서 다음날 새벽 파잣날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 언제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는지 또렷한 기억은 없으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과 부산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간 내가 7번이나 지나갔을 아버지 제사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해봤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얼핏 무언가가, 어떤 한 장면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행여나 그 순간을 놓칠세라 덮어놓고 물었다. 언젠가 아주 추울 적에 이렇게 제사를 지낸 기억이 나요. 그땐 이런 양옥집 거실이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바로 통하는 대청마루여서 방에 차려놓은 제사상에 절을 하려니까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무지무지 추웠어요. 나와 마주 앉아 목포에서 가져온 싱싱한 생선으로 포를 떠 전을 부치던 둘째 올케가 뒤집개를 손에 든 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누구 제사였을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두 분 다 더울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 제사도 음력으로 2월인께 그렇게 칼바람이 칠 때는 아닌디. 거실로 통한 방문들이 다 열려 있어서 건너방에서 남자 어르신들하고 앉아있던 막내 오빠의 귀에도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린 모양이었다. 곧 막내 오빠의 대꾸가 들려왔다. 아따, 형수님도 음력 2월달에도 추울라면 춥지요. 내 생각에도 언젠가 한번 아버님 제사 때 지독하게 추워서 마루에 내놓은 물그릇이 밤새 얼어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긴간만요. 막내 오빠는 집안 어른들 앞에서 지난 가을에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나를 찾아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던 중이었다. 내가 병원에 있을 적에 내 앞에서도 몇 번이나 해준 얘기였다. 막내 오빠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생일대의 무용담 같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아, 글씨, 살인을 해도 시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이라 해서 함부로 잡아놓을 못하는 법인디. 꽃님이 자가 그 백화점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막말로 죽은 시체가 나오기를 했나, 주민증이 나오기를 했나, 갖고 있던 소지품 하나 발견된 것이 없자는가요? 딱 하나, 회사 친구가 그날 거기서 꽃님이하고 만날 약속을 했었다는 것인디 그 친구도 약속 시간에 늦어서 사고가 터진 뒤에야 거길 갔다더란께요. 꽃님이랑 만날 약속을 한 시간이 딱 저녁 5시 반이었는디 그 친구는 30분 늦게 갔고 가보니께 벌써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하, 그 친구란 이는 참말로 왕운이 텄네 그랴. 허면 그 친구가 시골집까지 연락을 해주었던가? 그랬죠. 꽃님이랑 한 회사에 다녔었은께 시골집 전화번호랑 주소가 회사 사무실 어디에 적혀 있었을 테죠. 그 소식 듣고 형님들, 형수님들이랑 내가 당장 쫓아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생지옥, 생지옥 말만 들었지. 그걸 직접 내 눈으로 볼 줄은 참말로 꿈에도 몰랐구만요. 그 친구란 사람을 자네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가? 그때 그 전화 받음시롱 무슨 경황이 있었어야죠. 그 사람 이름도 미처 물어보질 못해서 그 후 연락을 못했죠. 그나저나 그 사람하고는 다시 연락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막내 오빠 말로는 내가 다니던 회사가 작은 출판사였다고 했다. 내가 서울에서 나온 대학교가 인류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어서였는지 학교 졸업 후에 몇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그 출판사로 간 지 6달 만에 그런 일이 났었다는 거다.
막내 오빠는 다른 오빠들이 다 단념하고 내려간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그 백화점의 잔해 더미를 헤치며 나의 흔적을 찾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시체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되어 버린 사람이 100명 가까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실제 나의 다른 오빠들도 내가 그렇게 사라졌으리라 생각했지만 막내 오빠만은 그리 쉽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다. 집안 어른들과 막내 오빠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여, 자네가 꽃님이를 KC에 있는 병원에서 발견했던 것이 지난 가을이라고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그건 꽃님이 자아가 종족이 없어진 지 2년도 더 넘어서란 말이지? 그럼 그동안 꽃님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가? 어째서 그 사이 집에 전화 한 통이 없었냐 그 말이여? 글씨, 저도 고거이 참말로 궁금하구만요. 헌디 본인이 저렇게 지난 일을 몽땅 잊어버렸으니 알아낼 길이 없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날 그 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는디 그 직후에 뭔 일을 당해갖고 그때 벌써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이 아닌가 싶구만요. 그러다가 지난 가을에 어찌어찌 제 정신이 들어서 고향집 찾아간다고 KC까지 와설랑 그만 거기서 뺑소니 차에 치인 것이나 아닌가. 그때도 온 정신은 아니었으니께 사고를 당했고 지 소지품도 뭣도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근데 자네는 꽃님이가 그 병원에 있는 걸 용케도 찾아냈네 그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말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단께요. 꽃님이가 종족이 없어져 버린 뒤로 제가 매일 신문 하나는 꼼꼼히 읽지 않았겠어요? 신문에는 더러 사람 찾는 광고도 나고 별스런 뉴스가 다 실리고 하니께 혹시나 그런 데서라도 무슨 꼬투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날 신문에 교통사고 연고자를 찾는다는 조그만 광고가 났는디 거기 난 얼굴 사진이 아무래도 낯이 익더라고요. 사고를 당해서 깨지고 퉁퉁 붓고 게다가 신문에 난 사진이라 흐릿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꽃님이 자아 모색이 언뜻 비치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는데 좌우지간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가 몰라요. 가서 실물을 보니께 그때가 사고 당한 지 닷새째 난다고 하는데 정말 상태가 눈뜨고 볼 수 없이 처참했어요. 눈코가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지경으로 깨지고 붓고 했는디 그래도 본래 생긴 모습이야 어디 가간디요. 내 눈에 우리 꽃님이가 틀림없더라고요. 방 안에선 모두들 고개라도 끄덕이고 있는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거실과 부엌에서도 모두들 막내 오빠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다. 그려, 그런 것이 바로 핏줄이 캥긴다는 것 아닌가 배? 세상에는 참말로 별 흉악한 일도 많은께 2년 동안 꽃님이가 무신 말 못할 사정으로 집에도 안 알리고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지. 지난 봄에 서울 사는 친정 남동생 집에 갔다가 동생의 댁한테 들은 이야긴디 서울 사는 어떤 아줌마가 13살 먹은 아들을 감쪽같이 잃어버리고 3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다 겨우 찾아놓고 본 게 글씨 불구자가 되어서 지하도에서 껌파리를 하고 있더래야. 어찌 쌓고 어쩌다가 아기가 그 모양이 되었단가? 그게 그런 게 깡패한테 납치를 당해서 그렇게 되었더란 것이요. 껌파리 시키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다리 오금을 끊어서 지하도에 앉혀놓았던 것이지. 시상에 흉악한 놈들도 다 보겄네. 그래, 그놈들은 다 경찰에 잡혔단가? 아이고, 아니요.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히단께. 그 아들 잃어버린 아줌마가 아들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하루는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었는디 누가 옆에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야. 그래, 본께로 아들이 틀림없더래.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이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야
이거이 웬일이냐 하고 서로 붙잡고 우는 뒤 아 어디선가 떡대가 이만큼씩한 남자들 몇 명이 달려오더니 그냥 아줌마를 떼밀치고 아이를 번쩍 들어다가 길 옆에 세우던 차에 싣고는 쏜살같이 내빼버리더라네. 그래 그 아줌마는 그 후로 그냥 미쳐버렸단 것이요. 저런 천벌을 받을 놈들 보게. 옛말에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만 요새는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니께. 아이고 코만 베어 가겄어. 눈까지 빼갈 판이네. 한동안은 양은 냄비장수가 동네 여기에 차 세워놓고 구경 나온 동네 여자들을 몽땅 차에 쓸어 담아서 데리고 가갖고 섬에 있는 술집에 팔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었잖여. 그것도 젊은 여자들은 술집에 팔고 나이 먹은 여자들은 마늘 장수한테 팔아서 골방에 가둬놓고 하루 온종일 마늘만 까게 한담서? 그럼 지비하고 나는 여부 없이 마늘만 까게 생겼구만. 혹시라도 양은 냄비 장수 오면 장독 뒤에 숨어 나서지 말더라고. 이미 여러 번 우려먹은 이야기였는지 여기저기서 피식피식 김 빠진 웃음이 새어나오다 말았지만 덕분에 나는 대화의 초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부터는 그때 막 치러진 선거나 IMF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었다. 이웃분들은 이미 지난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 버렸고 친척들과 남매간만이 남아있었다. 음복을 마치고 설거지를 할 차례였다. 내가 팔을 걷고 나서자 올케들이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은 막내 올케와 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큰 올케가 상위에서 걷어온 빈 그릇들을 개수물 속에 넣다 말고 물에 젖은 내 손을 들어 올렸다. 어쩌면 그 곱던 아가씨 손이 이렇게 험해져 불었다요? 아무리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혀도 죄에다 펜때 굴리는 직장이라 손 험해질 일은 없었을 터인디.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모르는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네요. 내가 미처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힘줄이 튀어나온 내 손등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막내 올케도 한마디 했다. 사람이 고생을 해보면 철이 든다는디 난 우리 아가씨가 손만 험해진 게 아니라 사람도 달라진 것 같구만요. 전에는 설거지 통 근처에 얼씬이나 했간디요. 아버님 제사에 어쩌다 내려와도 그냥 손끝에 물이나 튀기도 올라갔지. 그런디 이번에는 제수장만에도 팔 걷고 나서고. 큰 올케가 내 표정을 곁눈질해 보면서 막내 올케의 말허리를 끊었다. 아가씨라고 집안일에 영 손방이기야 했간디. 생전에 어머님께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따님이라고 집에 오면 아무 일도 못하게 싸고 도셨은께 그랬지. 나는 올케들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 내 두 손을 안팎으로 뒤집어가며 오래 들여다보았다. 정말 손만 보아서는 30대 아이 엄마 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주름이 지고 거칠었다. 나야말로 식구들 눈앞에서 종적 없이 사라졌던 지난 2년 동안 어딘가에 납치를 당해가서 죽어라고 마늘만 까다가 놓여놨던 것이 아닐까. 새해가 되었다. 지난 연말에 치러진 선거의 결과로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IMF 사태로 불황이 계속되면서 들뜬 분위기는 점차 사회의 맨 밑바닥으로부터 가라앉아갔다. 막내 오빠의 슈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올케 언니는 자주 짜증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오빠가 치러야 했을 내 병원 비용을 생각하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오빠들 집에서도 보탰다고는 하지만 원래 그런 때에는 눈에 보이는 지출보다 눈에 안 보이는 지출이 더 많은 법이 아닌가. 이래저래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서 예전에 자유로웠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라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면 오죽 좋을까.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내가 전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조차 생각해낼 수가 없다. 출판사라니까 막연히 책을 만드는 일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무리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까지 받았다지만 이렇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을 수가 있을까? 막내 오빠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나를 도와주려 애썼다. 내 어릴 적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해주었고 시골집에 남아있는 나의 중등학교 때 앨범이나 더 어릴 때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같은 것도 가져다 보여주었다. 덕분에 나는 사춘기가 될 때까지의 내 삶의 자취를 어렴풋이 짐작하게는 되었지만 그건 말하자면 반복된 학습의 결과였지 기억을 되찾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집안 식구들도 모르는 내 지난 2년간의 행적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 2년 동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만 알게 되면 그 이전의 기억들까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20대의 거의 전부를 보낸 서울에 가보면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쩌면 내가 다녔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오빠네 집에 한 권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에 있는 책들을 뒤져본 적이 있었다. 내 추측은 용케 맞아떨어졌다. 중학생인 조카애의 책상 위 책꽂이에 엉뚱하게 수필집 한 권이 꽂혀 있었는데 그 책의 필자는 후기에서 원고 정리를 맡아주었던 김꽃님 양에게 감사한다고 써놓았던 것이다. 아마 나는 그 한 구절 때문에 그 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책을 오빠에게 보이니 오빠는 그 출판사는 내가 학교 졸업 후 두 번째인가 다녔던 직장인데 진작에 없어져 버려서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었다는 거였다. 물론 나는 그 출판사에 다녔던 기억도 다른 직장을 구했던 기억도 없긴 하지만 또 막내 오빠 집에는 내 대학교 때 앨범과 졸업장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라도 가서 찍은 듯한 사진 몇 장도 있었다. 책과 사진들은 모두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자취하고 있던 집에 남아있던 것으로 집 주인하고 오빠가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서 찾아다 놓은 것들이라고 했다. 앨범에는 학과별 단체 사진도 있었고 졸업생 주소도 나와 있었다. 나는 내가 다닌 학교도 기억에 없었으니 사진을 함께 찍은 동급생에 대해서도 누구와 친했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천으로 삼아 수소문하면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나 막내 오빠는 내가 서울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빠는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채로 집을 나섰다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기는 나도 그런 점이 두렵기는 하다. 나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조차 나의 행적을 모르는 지난 2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혹시나 나는 그 2년 동안에 어떤 엄청난 짓을 저지르거나 당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며 그 결과로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에 무서운 일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오빠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터였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어서야 잃어진 기억이 저절로 돌아올 것 같지도 않으니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봐야 할 것인가? 그야말로 나는 진퇴양난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다. 오늘도 오빠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아침밥만 먹고는 집을 나갔다. 가게에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로 오빠의 바깥 출입은 잦아지고 있었다. 전에는 올케와 번갈아 가게를 지켰지만 이제 일손이 하나 늘었으니 자기까지 굳이 가게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올케마저 은행에 간다고 나가더니 한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다. 어차피 오전 중에는 손님도 뜸하니 뭔가 다른 볼일을 보고 오려는 건지도 모른다. 유리문 밖은 몹시 추운 모양이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길 건너 20평짜리 연립주택 담 밑에 쌓인 눈을
바람이 흩날리며 지나갔다. 작은 석유 난로를 발찌개에 놓아두고 올케 언니가 입던 무스탕 코트를 등에 걸치고 앉아 있어도 자꾸 몸이 움츠러들었다. 올케는 자기가 입던 코트를 내게 주고 자기는 새 걸 사 입었다. 서른을 쉬었으니 이제 내 나이도 서른이다. 내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날의 기억이 전혀 없는 채 이렇게 자꾸 나이만 먹고 있다는 게 마치 기초가 허약한 건물 위에 자꾸 증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생각이 든다. 맞은편 연립주택 1층의 현관문이 매닫이듯 열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밀려나온다. 길에는 아이 하나만 달랑 남긴 채 문은 다시 닫히고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엉거주춤하고 서서 꼼짝을 못한 채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그 연립주택 1층에 사는 5살배기 사나이 아이다. 선천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덩치는 제 나이대로 큰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 그 애의 엄마는 그의 밑으로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 더 있어서 가끔 신혁이 너무 고되어 짜증이 날 때면 그 아이를 저처럼 밖으로 내쫓았다 들여가곤 한다는 거였다. 내가 병원에서 나와 막내 오빠네서 살기 시작한 뒤로 두어 달 사이에만도 그 아이가 그처럼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울고 서 있는 장면을 서너 번이나 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하도 자주 보아 면역이 되어서 이제는 봐도 못 본 척하기 일쑤였지만 나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더구나 지금은 한겨울이 아닌가. 한 열흘 전에도 저처럼 쫓겨나 있는 것을 슈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다가 함께 있던 올케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그만두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한 30분간을 나는 줄곧 그 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가게 안에는 나 혼자뿐이다. 그런 생각을 한 순간 내 몸은 어느새 유리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신발도 못 신은 양말 바람의 아이를 덜렁 안아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깜짝 놀라서 울음을 멈추고 눈만 희번덕거리는 아이를 난로 앞에 세워놓고 빨갛게 언 손을 주물러서 녹여주려니까 아이에게서 쿠리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서슴지 않고 아이의 바지를 밑으로 내렸다. 아이가 차고 있는 일회용 종이 기저귀 밖으로 누렇고 진득한 똥덩어리가 밀려나와서 속바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곧 유아용품을 파는 진열대에서 종이 기저귀와 물티슈통을 집어다가 상품인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뜯어서 아이의 몸을 닦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었다. 내 그런 일련의 행동들은 거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다. 마치 신들린 것처럼 단숨에 해치우고 입고 있던 무스탕 코트로 아이를 감싸서 무릎 위에 가로앉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으니까.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 내 마음이 한없이 포근하고 평화로웠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느끼는 성취감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아이 역시 축축하던 엉덩이가 보송보송해지고 얼었던 몸이 녹아서인지 내 품에서 홍고온이 잠이 들었다. 아마 나는 잠시 동안 아이를 안은 채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나 보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휙 얼굴을 때리고 거의 동시에 어머, 가게 안에 이게 웬 구린내야? 하는 올케의 외마디 소리가 귀청을 때렸을 때야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 말이다. 올케는 내 앞에 장승처럼 우뚝 서서 추위 때문만도 아니게 퍼렇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뒤미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가 올케 등 뒤로 들어섰다. 여기 혹시 우리 수철이... 올케의 등 뒤에서 얼굴을 내민 건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가게 안에까지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이 엄마는 내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 되었다. 다음 순간엔 그 눈에 물기가 번지면서 올케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낚아채듯 내 품에서 아이를 빼내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곧 아주 공손한 솜씨로 유리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그때까지도 올케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며
장승처럼 서 있었다. 마치 넋이라도 나간 것 같았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발 밑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냄새를 풍기는 종이 기저귀이며 물티슈 뭉치가 그냥 나뒹굴고 있는 게 보였다. 비닐 포장이 뜯긴 채 내용물이 줄어든 종이 기저귀와 물티슈 봉지. 그건 이미 상품 가치를 잃었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 걸까? 스스로도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가씨, 아가씨는 대체 누구예요? 마침내 올케가 거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고 울상이 된 올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는 올케의 물음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니?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있을 때 김꽃님이란 내 이름을 가르쳐준 건 바로 당신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누구냐니? 올케는 어지럼증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의자를 찾아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통을 감싸안고 신음처럼 내뱉었다. 아가씨는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가씨하고 너무 달라. 마치 다른 사람 같단께요. 다른 사람 같다고요? 전에는 그럼 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올케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로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길이었다.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바로 지금 제 엄마가 데려간 그런 아이를 보면 천리말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똥기저귀를 갈아주다니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가요? 전에는 어쩌다 집에 내려오면 방구석에서 책만 읽었어요. 노골적으로 대학물 먹은 티를 냄시로 나나 큰형님들하고는 말도 잘 안 했구만요. 그런데 지금 아가씨는 책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마치 애가 둘쯤 딸린 아줌마처럼 시키지 않아도 척척 집안일을 해내고 드디어는 동네 아이 똥기저귀까지 갈아줬단 말이에요. 자기 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가 갑자기 천사로 돌변한 것만 치로 내가 준 무스탕 예전 같으면 누가 입던 옷을 순순히 받아 입을 사람이 아니란께요. 아가씨는 새로 산 내 옷을 빼서 입으면 입었지. 우더리 안 보던 2년 사이에 속창시까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단께요. 아주 목소리까지 완전 딴판이란께요. 그이는 아가씨가 사고 땜시 목소리까지 달라졌다고 했지만 나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구만요. 난 자꾸만 아가씨가 우리 아가씨하고 얼굴만 똑같은 다른 사람 같아서 무섭기까지 하다고요. 하지만 난 내가 틀림없어요. 내가 김꽃님이 아니라면 누구란 거예요?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올케의 말대로라면 정말 무서운 건 나 자신이었다. 내가 얼굴만 김꽃님이고 속은 다른 사람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사고를 당해 거의 죽을 뻔하던 순간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라도 했다는 걸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기억들은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런 일은 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들이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울면서 항변했다. 오빠들도 새언니들도 모두 나를 처음 볼 때부터 꽃님이라고 인정해 주었잖아요. 그건 내 얼굴이 바로 김꽃님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혹시 쌍둥이였나요? 그게 아니라면 난 틀림없는 김꽃님인 거예요. 올케가 비디오의 정지 화면 속에라도 들어간 사람처럼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잠깐 동안의 침묵 끝에 반쯤 넋이 나간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 얼굴, 아가씨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그이 말고는
아무도 아가씨의 맨 얼굴을 보진 못했구먼요. 그이는 아가씨가 성형수술까지 받고 나서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야 형제들한테 아가씨를 찾았다고 알렸은께요. 올케 자신도 말하기가 두려운 듯 낮게 읊조리는 그 목소리가 마치 차디찬 손이 되어 내 등골을 쓱 쓸어내리는 것만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마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번개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다. 내가 병원에서 막 의식을 되찾은 날, 그동안 의식 잃은 나를 돌봐주었다던 간병인 아줌마의 말이었다. 아가씨 오빠가 전에 찍어놓은 아가씨 사진을 갖다가 의사한테 보여주고 이게 본 모습인께 이대로만 고쳐달라고 했다더란께.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 떠오르는 무서운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없이 몸을 뒤척이다가 꿈을 꾸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낮에 내가 슈퍼에 데리고 들어와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아이를 무릎 앞에 눕혀놓고 얼러주는 꿈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자 그 꿈의 장면이 생시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다. 그리고 전에도 똑같은 꿈을 수없이 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전에는 그런 꿈을 꾸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곧 잊어버렸지만 지금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제 그 아이를 돌봐준 일로 해서 올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도 했다. 오빠는 지난밤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더니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내쳐 잠만 잤다. 나는 가게 문을 열러가는 올케를 따라 나가서 무턱대고 어딘가 가봐야 할 때가 있으니 차비를 좀 달라고 했다. 간밤에 나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부석한 얼굴의 올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자코 돈통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자기 손지갑을 열고 몽땅 꺼내어 함께 내밀었다. 제법 두툼한 돈 뭉치를 나는 사양 않고 받아들었다. 올케가 준 헌 무스탕 코트를 꼭꼭 여미고 돌아서기 전에 올케가 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물기 전에 돌아올 거죠?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리고 곧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손에 든 작은 가방 속에는 대학교 졸업 앨범과 내게 감사한다는 후기를 쓴 필자의 책이 들어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틀림없는 김꽃님이라는 걸 지금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또한 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넘어야 할 고개였다. 내가 탄 버스가 종착지인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가 좀 지난 시간이었다. 나는 우선 내가 졸업했다는 대학교에 가보기로 했다. 터미널 앞 공중전화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 그 학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아냈다. 그 학교로 가는 버스는 길 건너 정류장에서 타게 되어 있었다. 나는 바쁜 듯 지나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하도를 건너면서 내가 비로소 와야 할 때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길가에 삐죽삐죽 제멋대로 솟은 상가와 아파트 건물들이나 그 앞을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도 늘상 보아온 풍경인 듯 눈에 익었다. 그런 느낌들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나 역시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것이 아니던가. 이런 기분 상태라면 잃어버렸던 기억도 금세 돌아와 줄 것만 같아 가벼운 설레임까지 느끼며 나는 내가 타야 할 버스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번호의 버스가 오기 전에 눈앞에 와 서는 버스를 보고 나는 갑자기 그걸 타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충동에 밀려 덥석 버스의 발판 위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야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이 버스로 갈 수 있는 곳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버스의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 역시 날마다 보아온 것들인 양 눈에 익었다. 문득 버스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이번에 정차할 곳은 이수교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정금마을입니다. 갑자기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금마을 다음은 배나무골, 그 다음 역은 총신대역, 그 다음은 사당역, 그 다음은... 앞자리의 승객이 돌아보아서야 나는 비로소 머쓱해져서 입을 다물었다. 드디어 나는 내 발길이 끄는 대로 서울 변두리의 한 동네로 들어섰다. 집장수들이 작고 허름한 집들을 싼 값에 사들여 되는 대로 마구 지어 올린 것 같은 연립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 동네였다. 찬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보려고 창문에 친 비닐 속에는 뿌연 김이 서려 있었고 양념값 아끼려고 1층 바깥벽에 슬레이트 조각을 붙여 만든 텃밭에는 뽑아먹고 남은 굵은 파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출입문 옆에 깨어진 연탄재 덩어리가 나뒹굴고 있는 집도 있었다. 그런데 내 발은 무작정 그쪽으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려 멈춰섰다. 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보기만 해도 거기 사는 사람들의 신선스런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동네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무턱대고 아무 집이나 찾아 들어갈 심산인가?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동네를 벗어났다. 다시 큰 길가로 나서자 동네에 걸맞게 허름한 중국 음식점이 하나 보였다. 그때서야 점심때가 훨씬 기울도록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속이 든든해야 혼란스러운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우선 다리도 쉴 겸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기로 했다. 알루미늄 셰시에 유리를 단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휑한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역시 때가 지나서인지 먼저 와있는 손님이라곤 석유난로 옆자리의 마주 앉아있는 중년 여자 둘뿐이었다. 둘 다 머릿결이 젖어있는 걸로 보아 동네 친구로 함께 목욕이라도 갔다 오다가 늦은 점심을 해결하러 들른 것 같았다. 출입구에 등을 돌리고 앉은 한 여자는 음식점 벽에 걸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곱슬거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펴고 있었고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마주 앉은 또 한 여자는 문 열리는 소리에 얼굴을 들어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려다 말았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과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일까? 그 여자는 내가 난로를 사이에 둔 통로 이쪽 편에 가 앉을 때까지 유심히 나를 쳐다보고 있더니 내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구먼. 그래도 먼 빛으로 볼 땐 꼭 그 아줌만 줄 알았다니까.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것이 나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서 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누군가 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목소리며 말하는 투까지 그 아줌마를 닮았네. 깜짝 놀란 목소리에 거울을 보던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그 아줌마라니? 누구 말이야? 그 있잖아. 우리 집이랑 같은 연립주택 지하에 살던. 아, 지난 가을에 집 나갔다는 고등학교 축구코치 마누라라는 그 아줌마? 곱슬머리 여자가 나를 흘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에이, 어디가. 이 아가씨는 그 아줌마보다 열 살은 젊겠다. 게다가 그 아줌마가 어디 이 아가씨처럼 예뻤나? 고생에 찌들어서 맨날 우는 상이었지. 지비는 아까 이 아가씨가 문에 들어서는 걸 못 봐서 그래. 몸 놀리는 것 하며 게다가 어쩐지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아서 나도 더 유심히 보았다니까. 하기는 지비가 자꾸 그러니까 어딘가 인상이 그 아줌마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 특히 입이랑 턱 있는 데가. 친구의 말에 털실 목도리를 두른 여자가
글쎄 그렇다니까. 무릎이라도 칠 듯이 외치고 나서 새삼스럽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가씨도 아까 날 알아보는 것처럼 유심히 보지 않았수? 아, 아니에요.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가슴속이 널뛰듯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우둘우둘 떠는 것 같기도 했다. 여자들 앞으로 자장면 두 그릇을 날라온 식당 여주인이 나에게 무얼 먹겠느냐고 물었다. 우동요. 비닐 커버를 씌운 식탁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대꾸했다. 떨리는 음성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나왔다. 난로 저쪽에서 두 여자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자식 새끼 버리고 나갔을까만. 사람으로 할 짓은 아니지. 그래도 그 남편은 혼자서라도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기만 바란다면서 굳이 찾으려고도 안 한대요. 아이고, 눈먼 시어미한테 병신자식 맡기고 나가서 어디 간들 마음 편히 잘 살려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며느리 있을 땐 꼼짝도 안 하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손으로 더듬적거려가며 집안 살림을 다 해낸다네. 그러니 오죽하려고. 난 그 아줌마를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사람 속은 참 알 수 없어. 시어머니한테도 그만하면 잘했고 더구나 아이한테는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 많은 기저귀를 일일이 손으로 빨아댔잖아. 종이 기저귀는 비싸기도 하지만 아이 피부가 헌다고 그렇게 알뜰하던 여자가 목돈을 손에 쥐더니 눈이 뒤집혔던가 봐. 나는 탁자 위에 팔굽을 세워 두 손바닥 속에 얼굴을 묻었다. 까무룩하게 잦아드는 의식 속에 잊었던 얼굴들이 떠올라왔다. 10살이 넘도록 걷기는커녕 혼자서는 뒤집기조차 못한 채 배가 부르면 벙긋벙긋 웃는 것이 단 하나 재주인 달덩이처럼 허연 아이 얼굴. 고작 환갑이 넘었을 뿐인데 시신경 인상으로 눈이 멀어가는 시어머니. 남편과 나는 아이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노인네에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할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축구부 아이들과 합숙 훈련을 한다면서 한 달이면 25세 이상을 학교에서 먹고 자는 남편의 검게 타고 깡마른 얼굴. 마지막으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거늙어버린 35살 먹은 여자. 그 이름은 최양숙. 그렇다. 나는 4식이나 되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귀염둥이 꽃님이가 아니었다. 꽃님이란 이름은 그동안 나의 눈을 꽁꽁 동여매고 있던 가리개였던가. 그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자 나는 비로소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지난 가을 나는 3년이나 적금을 부어서 마련한 거금 300만 원을 들고 KC로 내려갔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동생의 전세방을 얻을 돈이었다.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발행한 수표를 쓰기가 불편했고 어차피 시동생과 내가 함께 방을 보러 다녀야 했기에 현금을 가방 속에 넣어 어깨에 메었다. 시동생은 KC에서 시외버스로 30분가량 가는 곳에 있는 중학교의 서무실에 근무했고 그 근처에 방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시어머니 눈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 KC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하는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 1년에 한 번씩은 걸어가던 길이었다. 시부모님이 살던 집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 그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시골집의 모습이었다. 찻길 옆 인도를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옆을 스치면서 어깨에 맨 가방을 낚아채웠다. 나는 그 속에 든 거금을 생각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줄을 잡고 끌려가다 쓰러졌다. 그때 눈앞으로 거대한 바퀴가 달려들었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혼자만 잘 살려고 그 돈을 갖고 달아난 줄 알다니. 그리고 혼자만이라도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한 달에 닷새쯤 집에 들어와서 지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모르던 당신이?
따뜻한 국물이 찰랑거리는 우동 한 그릇이 눈앞에 놓였다. 나는 맛도 모르면서 국물을 떠서 목구멍으로 넘겼다. 아, 그냥 이대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꽃님이로 살아간들 누가 알 건가? 우동값을 내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에 연탄재가 널리는 동네 어귀에서 나는 발길을 돌리려고 했다. 아무도 나를 최양숙으로 알아볼 사람은 없다. 한 번만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다시 그들의 사랑스러운 동생 꽃님이가 되어 돌아가는 거다. 그러나 내 발길은 나도 모르는 새 연립주택들 사이로 난 한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참, 이 소설의 제목이 묘하지 않나요? 환상탈출이라.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죠. 사막에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눈에 멀리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오아시스의 달콤한 무릉덩이 같은 신기루처럼요. 주인공 꽃님이에겐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환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지만 꽃님이는 꽃님이가 아니었죠. 실은 몸이 아픈 아이를 가진 평범한 주부였어요. 시동생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들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병원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막내 오빠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땐 진짜 꽃님이가 정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찾아가나 보다 했거든요. 이야기가 처음부터 미스터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나름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닐까? 혹시 저런 상황은 아닐까 하면서 추측하면서 긴장감 있게 지켜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설마하니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 하나의 기억을 완전히 재조립하여 인생을 뒤바꾸려는 음모 아닌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자칫 자신의 원래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다른 삶으로 살 뻔했던 최양숙 씨. 근데 이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런데 막내 오빠와 그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형제들과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은 막내딸이며 막내 여동생을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게다가 그 시골에서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서울에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이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을까요? 그런 막내 동생을 백화점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 슬픔과 고통이 실로 컸을 것 같지 않은가요? 여기서 잠깐 그 백화점 사고 실제의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네,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대를 얼추 추론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알려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생각나죠. 아마 그 사건에서 막내 동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막내 동생을 불행한 사고로 잃어버렸다 하고 포기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연고자 불명의 사람이 가족을 찾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을 때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막내 동생은 잃었던 동생을 찾게 됩니다. 얼굴이 심하게 다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 알고 나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쩌면 막내 오빠는 살아 돌아온 동생이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찾은 동생은 기억이 사라진 채였고 조금씩 어릴 적 추억을 들려주면서 동생의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예전 동생과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꽃님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의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추운 어느 날 슈퍼마켓 맞은편에 내놓아진 동네 아이를 데려와서 돌봐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의심은 그냥 넘기기엔 어딘가 찜찜한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기억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질 않죠. 그래서 찾아 나선 곳에서 자신이 본래의 이름과 모습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은 김꽃님이 아니라 최양숙이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는 고민합니다. 눈 딱 감고 김꽃님으로 돌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쉽지 않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쯤 되면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난 소문처럼 구구한 삶이 싫어서 도망친 것은 아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삶을 살지 아님 내 형제가 끔찍이도 이뻐하는 꽃님으로 살지. 그리고 그녀는 선택을 하죠. 당연하게도 그녀의 발길은 연립주택들 사이로 난 그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뭐 당연한 결론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삶? 원래의 삶? 혹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농담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설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 좀 무섭기도 하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가진 기억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이번 작품을 통해서 무섭게 깨달았거든요. 또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에도 당혹감과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네 기억은 잘못된 거야, 지금 말해주는 기억이 옳은 거야 하고 계속 말해서 계속 듣게 된다면 결국은 원래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어서 지워지고 새로운 기억이 아주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억도 살짝 조작이 된 기억이 아닐까요? 무섭죠? 네, 재미있는 소설 잘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환상탈출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